Something I wanted since the first day. 후아! 올라가기 15분 전인가? 지금 하세요? 식사 안 했어요? 네, 지금 하고 있습니다, 식사. 지금 두세 번째? 세 번째. 네, 세 번째 만난 것 같아요. 회식하면서 만난 것 같아요. 그때 약간 취해 있어가지고 카운트를 못했어요. 오늘 무슨 랩피쇼라고 힐드런 아칸조 많은 아티스트분들하고 팝업을 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공연을 하는 쇼예요. 오늘 한 다섯 곡 정도 Smile on You, 그 다음에 I Love It, Pretty Boy Fly라고 그 곡과 Foreign Unit, 불어 반납소리 한번 띄워주세요. 제가 볼 수 있게. 오늘은 또 어떤 사건 사고가 안 일어났으면 좋겠네요. 감사합니다. 오! 아이콘TV 물. 맛이 트렌디하다. 저는 대체로 되게 잘 먹고 맛있게 먹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좋은 사위감이 될 것 같아요. 사위감이요? 네. 여성상이요? 제가 좀 이해 안 되는 행동들을 많이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이해심이 좀 많으신 분이었으면 좋겠어요. 당연히 이쁘십니다. 최근에 왜 해외 다녀오셨어요? 미국에서도 이제 EP가 나와요. 한국에서도 이제 미니앨범이 나오거든요. 음악적 색깔을 들었어도 약간 다르구나 뭐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번에 나온 백수 불공평이라는 타이틀곡도 제가 이제 작곡작사 하게 되는데 워낙에 사랑을 받는 아티스트들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 재밌는 작업이었죠. 신문이랑 노래를 잘하는 거예요? 사이즈랑 강호동씨 이렇게 크게 나와요. 이 친구가 제일 귀여운 것 같아요. 저의 인터뷰를 좋아시켜주신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가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.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색 좀 낼 수 있을 것 같은데. 야, 갑시다! 이제 스탠바이 하러. 지금 한국 소리가 장난이 아닌데요? 완전 재밌을 것 같아요. 약간 바이킹 직전 설레고 두근대고. 무대 올라가기 전에는 사실 별 생각이 없어요. 무대를 잘 즐겨야겠다. 오버 안 해야겠다.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많이 마인드 컨트롤을 해요. 수고하셨습니다. 아, 힘들다. 아, 죽겠다. 아, 너무 힘들다. 되게 재밌었고 클럽 에스키모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많이 알릴 수 있었을 것 같아서 좋고 저한테도 많은 공부가 됐고 이 친구들한테도 많이 공부가 됐을 것 같아요. 미로래. 피로가 오고 야우, 갑시다. 고고세. 형님아, 고생했어. 갑시다. 다음에 언제 만나요? 글쎄요, 아마 2016년 또 뭔가 재미있는 일들로 인사를 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. 지금까지 딘 사건 사고 TV 이화였습니다. 제가 너무 싹 해드린 거 아니에요? 조금? 장난이에요. 장난이에요. 장난이에요.